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오늘 또 이제 스페인의 마지막 날이죠? 오늘이? 그렇죠. 오늘 마지막이죠. 마지막 날인데 이제 네. 버거킹에 또 이제 신기한 버거가 스페인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왔어요, 여러분들. 신기해. 나는 버거킹이 네. 애들 위해서 패키지까지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요. 그 뭐 장난감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버거킹에 잠깐 들려서 그 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신기합니다, 색깔. 아마 이미 제목이랑 썸네일 보시고 아 이런 버거였구나. 라고 아실 거라서 바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들어왔습니다, 지금. 네. 들어왔는데, 여기 팀장님들까지 있고, 계시고. 거꾸로 먹어야 이거. 요거 저 스파이더맨 버거. 뭐야? 거꾸로 돼 있어, 뭐야? 아니,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, 버거가. 트리플 버거. 와. 더블 크리스피. 아. 트리플. 나 이거는 세트고, 어. 세트가 아니네. 햄버거? 하나하나씩 시켜볼까요? 네, 하나하나씩 그냥 세트 말고 아, 단품으로 하나하나 시키고 이거랑 형은 뭐 먹으려고요? 통새 와퍼 먹어. 통새 와퍼? 어디 지역? 여기는 팔려나? 통새 와퍼를? 없는데 통새 와퍼? 아 우리나라만 있나 보네. 근데 와퍼는 있네. 와퍼는 있는데 새우버거를 안 파네. 새우버거를 안 파네. 잠깐만 이거 하나 이거 차라리 이거 하나 빼고 그 하나 뺀 다음에 이거 하나 삽시다. 치킨을 빼고. 치킨 하나 이거 여기서. 와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오 뭐야? 제가 이거 보여줄게 여러분들. 아니 킹 에그 이런 게 있어. 킹 에그 그거 누가네 이거. 약간. 에그 갈까요? 한번 해봐. 됐어. 너 땡. 오 완벽하다. 그러면 이렇게 주문 좀 하고 여러분들 이따 뵙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케첩을 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.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.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레전드 인 줄 알아. 왜요? 봐봐. 이거 누르고 쭉 누르면 나와. 와 아니 신기하다. 아니 스페인 야 스페인 버거킹 보세요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? 이거 진짜 먹는 거 어떻게 드세요? 아니 이거 거의 아가. 와 이거 한 입이야. 뭐야 이거. 야 장난감 여러분들 진짜 이건 뭐야? 이게 진다니까 진다니까. 나 이게 아까 그 패키지. 아까 그 스몰 아. 패키지 패키지. 아, 나 이거 먹는 거야? 네. 뜯어봐봐. 탱구 아니야? 네, 탱구 한번. 이거 조립해. 뜯어줘요 탱구. 뜯으면 조립해야 돼. 이거 때문에 산 거예요. 이거 때문에. 와. 탱구 이따 조립해주면 안 돼요? 네? 건물이네 건물. 그럼 이렇게 하자. 탱구는 영화 나오는 건물. 다 조립하고 먹을 수 있는 걸로. 아유 도스승 미션 어우 조용히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킨 게 요거죠? 아니죠 이게 도스예요 이게 아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? 그러니까 다 작은 거야 애들용이라서 다 작은 건가 봐 아니 나 이거 아니야 아 뭐야 진짜 미진인데? 아 진짜 미니에요 그 도리토스 아 뭐야 아니 탱글 뭐예요 그 도리토스 짠 냄새 도리토스 짠 냄새. 와. 번에 박혀 있어. 도리토스. 이게 그 또 이제 치킨 버거. 주니어. 근데 맞네. 스파이더맨 치킨 버거. 스파이더맨 치킨 버거. 진짜 거의 잠깐만 이거 크기로 봐야겠다. 이렇게 해야겠다. 한 입 보죠? 아니 한 입 못해요. 안 돼요. 좀 봤어요. 그러면 한번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스파이더맨 버거. 최초 먹방. 와퍼 버거인데 이거? 치즈 와퍼에서 그 과드레 치즈 와퍼 알죠? 거기서 좀 더 추가된 와퍼 빵 맛이 어때? 빵 맛 아니 빵이 이제 빨간색이잖아 빵 맛이 중요한 것 같은데? 꼭 같은 것 같은데? 난 빵만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한번 빵만 똑같은 것 같은데? 난 좀 더 푹신푹신하고 좀 더 보들보들한 느낌? 그래요? 야, 무슨 소스냐 맛있다 좀 더 좀 묻어있는데 맛있네 야, 이렇게 보여줘봐 빵이랑 이 빵이랑 그 빵 보여줘봐 이게 그냥 일반 달라 이게 좀 더 아 그런 것 같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푹신푹신하다 좀 더 부드러워 쫄깃쫄깃해야 된다 쫄깃쫄깃 사서
야, 한국이 다르다. 여기는 이렇게 다른 것이 나오고 무슨 눈두꺼움이 있다만 하고 그리고 거의 스페인의 감자 튀김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밥 느낌? 네, 진짜. 아니, 사이즈 있다만 해, 여러분들. 감자 튀김. 기본이 있던데. 아니, 사이즈 봐봐, 여러분들, 진짜. 미니... 이게 주니어용, 이게 진짜 제일 큰 거. 아니, 너가 먹는 거 말해줘. 건이 도리토스여서, 도리토스 맛이 확 나요. 아, 과자 도리토스? 응, 맞아. 난 그냥 롯데리아 새우 먹어봐. 아, 형님은 그 새우. 난 그냥 솔직히 뭐 한 번 더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. 정리를 하면 빵이 확실히 다르다. 난 빵이 좀 더 쫄깃쫄깃했어. 일반 덤보다 훨씬 쫄깃쫄깃. 저는 솔직히 형님은 새우 이걸 먹어서 그런지 빵의 맛에 좀 이제 강해서 나서 그런지. 그치, 그치. 난 거의 없었으니까 안에 내용. 저는 소스가 너무 위에 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소스반이 너무 강해서 빵 맛이 안 났어요. 그래서 그냥 진짜 그거예요. 파트를 치즈 와퍼에서 살짝 불고기 소스가 좀 올라간 느낌. 소스가 맛있어, 소스가. 그러면 일단 버거킹 리뷰는 여기까지. 이거는 이제 숙소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겠습니다. 유바가 아니라 이따 뵙겠습니다.